와우,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2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행전 30년은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인 사복음서의 기록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놀랍게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영상입니다. 이러한 사복음서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30년 이야기, 즉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를 공부할 것입니다. 신약성경 27권의 시기는 유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때입니다. 그런데 유대는 로마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황제나 로마 총독 그리고 심지어 분봉왕 헤롯까지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서서 로마를 이용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사도행전 4장을 기점으로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제사장 세력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내들인 공회와 각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30년 동안 전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의 분위기와는 다른 역동적인 공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게 된 초기 교회는 권능이 나타나고 서로 사랑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 결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의 전도여행에 동행했던 의사 누가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이야기를 사도행전 30년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AD 33년의 십자가 사건부터 AD 64년의 로마 대화재 사건까지의 기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은 사내들인 공회와 복음 1세대 교회 사이에 30년간의 대립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 세력 중심의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며 1500년을 유지하던 제사장 나라가 종료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찢어진 성전의 휘장을 몰래 꿰매고 여전히 성전 중심의 제사장 나라 시스템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반면 사도들 중심의 복음 1세대 교회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안에 담겼고 교회를 성령께서 이끄신다고 주장합니다. 즉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사도행전 30년의 이야기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담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이 탄생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너희 몸이 성전이 된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복음 전도팀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 가운데 바울 전도팀이 하나의 샘플로 기록된 것입니다. 한편 사도행전은 기독교 변천에 있어서
중추적인 책으로 신약 27권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역사적인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와 서신서 사이의 징검다리입니다. 둘째, 종교적인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징검다리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율법과 은혜 사이의 징검다리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백성의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징검다리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계획의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 교회 사이의 징검다리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40일 금식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헬라인으로 의사이자 역사가인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 이제 사도들의 행전인 사도행전 기록을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는 당시 로마 제국의 고위공직자였던 데오빌로를 위해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을 또다시 기록해 편지로 보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사용했던 가카라는 존칭을 빼고 데오빌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는 데오빌로와 누가 사이가 매우 친밀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년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을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와 연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님을 기다리게 된 것은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충분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한편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의 인격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령은 지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둘째, 성령은 감성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셋째, 성령은 의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으며 또한 재림의 때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가르침에 증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3년의 가르침으로 제자들은 어부, 세리 등 평범한 사람들에서 이렇게 놀라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이해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의 관심은 유대 민족의 정치적인 해방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을 뛰어넘어 온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해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일을 맡은 증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들의 사명은 3년 동안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사실들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증인의 삶,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놀라운 예수의 증인 사도로 만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첫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셋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넷째, 내 증인이 되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섯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포인트, 광야 40년 만에 만나 세대가 탄생했듯이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만에 제자 세대가 탄생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광야 40년의 교육을 통해 만나 세대가 나오며 사무엘의 20년 사역을 통해 미스바 세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70년의 포로기를 통해서는 재건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만나 세대, 미스바 세대, 재건 세대는 아쉽게도 당대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년 사역의 열매로 훈련된 제자 세대는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을 맡은 예수님의 증인인 제자 세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 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헌신으로 탄생한 세대였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런데 제자 세대는 예수님께서 3년 만에 탄생시킨 세대였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더러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기까지 약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에서의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의 다락방에는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마음을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부활 이후에는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으로 섬기며 핍박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으며 더 나아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등 초기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도 유다서를 기록하며 초기 교회의 복음 1세대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제자 세대가 탄생되면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바로 가론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론 유다를 대신할 한 명의 사도를 선출하면서 베드로가 나서서 기록된 바를 언급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늘 말씀하시던 기록된 바, 이리스 리툰을 베드로가 배워서 말한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가론 유다를 대신할 제자 선출에 앞서 구약의 기록을 말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구약의 기록을 통해 예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중추적인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록된 바 이리스 리툰을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에게도 최소 세 차례 기록된 대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기록으로 예정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끝내 예수님의 승리의 길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된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지막 만찬 때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둘째,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셋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후 잡히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추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대로 사역해 오셨습니다. 드디어 사도들은 한 사람의 사도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들은 먼저 사도 선출의 조건을 정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가롯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참석자는 열한 제자와 마음을 같이 하는 이들 120명이었습니다. 선출 조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모두 직접 목도하고 함께한 사람을 뽑기로 했습니다. 선출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이처럼 사도를 선택한 이유는 사도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모든 진실을 세상에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로를 동행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사역한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마침내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처럼 사도의 선택은 먼저 공동체 전체가 요셉과 마띠아 두 명을 먼저 선택하고 간절히 기도한 후 제비 뽑기를 통해 마띠아를 얻습니다. 이는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아우러진 아름다운 방법이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임하십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제자들이 손꼽아 기다린 성령님이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에게 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난 유월절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예루살렘 건물 성전의 기능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날의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풀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는 구약 성경 이사야와 요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는 마치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옛 언약을 주실 때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이렇게 강림하시자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드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는 당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던 때라 파장이 더욱 커졌던 것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처음 보았고 기이한 광경에 너무 놀라 어떤 이들은 새 술에 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방언의 내용은 이후에 기록된 베드로의 메시지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의 구원사역 즉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소리 높여 증거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유대시간으로 제3시는 오전 9시이므로 그 시간에 술에 취한 사람은 없음을 먼저 말함으로 메시지를 시작한 것입니다. 참고로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제3시, 제6시, 제9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성령받은 제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죄를 회개합니다. 둘째, 세례를 받습니다. 셋째, 죄를 사함받습니다. 넷째,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메시지와 권면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너희 몸이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초기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초기 교회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둘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셋째, 모든 물건을 유무상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넷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섯째,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날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면 당연히 건물을 생각합니다. 교회를 건물이라 생각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연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둔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세우신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너희 몸이 성전이 된 사람들의 모임을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나,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유대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기다렸던 120여 명의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50일 후에 돌아오는 유대 명절인 오순절은 새해 첫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이날은 추수를 통해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소제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오순절은 매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의 첫 번째 추수와 같은 예수님의 몸된 첫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수가 날로 더해져 더 이상 그 장소에 다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을 읽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기적 같은 일이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아낌없이 유무상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도들 가운데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서로 한마음이 되어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과 권능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했습니다. 그러자 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며 칭찬이 자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날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 5장 통로숲 이야기 통로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기록대로 오셨다고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 공개 연설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대체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즉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전과 크게 달라진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과거 서로 라이벌로 사이가 썩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마침내 둘이 손잡고 기도하러 다니는 아름다운 사이가 된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목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자랑이요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 이름은 마귀가 무서워 떨며 땅과 바다가 순종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 이름에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병자를 고치자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도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곳은 과거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라는 요구를 받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첫 번째 공개 연설에 이어 이제 두 번째 공개 연설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며 그 기적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그 모든 관심과 영광을 예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베드로는 병고침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해진 것임을 증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며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합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베드로가 언급한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거룩한 선지자 모세의 기록대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둘째, 예수님은 거룩한 선지자 사무엘 이후 모든 선지자의 기록대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켜 말하였느니라. 사무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선지자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거룩한 선지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모두 예언한 것이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셨던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자리에서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병자를 고쳐준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곳에서 겁도 없이 예수 이름과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자 예루살렘 성전의 관계자들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급히 연락을 받고 사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다가온 것이지 실상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무섭게 들이댄 것이었습니다. 특히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VIP 대접을 받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환전과 재물 쇼핑을 중단하고 고침을 받은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시선을 집중했으니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정말 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다가온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 가운데 10명의 공회원자리를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사두개파의 권력자들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적인 소유로까지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겁도 없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사두개파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활에 대해 대놓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두개파들은 사도들을 긴급체포하여 다음날 아침까지 구금시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잡히기 전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전한 예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듣고 자그만치 5천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는 비상상황임을 인지하고 산헤드린 공회원 전원이 이 안건을 가지고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열기 위해 소집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실 산헤드린 공회 입장에서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연다는 것은 모독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동일 재판부가 종결된 1심 재판 사안을 가지고 또다시 2심 재판을 열기 위해 모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산헤드린 공회는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충분히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히 쫄아서 다 도망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따라와 문 밖에서 재판을 지켜보는 베드로는 재판 과정을 보다가 너무 무서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형할 필요도 없는 무시해도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되어 나타나 산헤드린 공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 임하는 공회원들은 말 그대로 찜찜하기 이를 데 없는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베드로는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공개 증언합니다.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유월절에 있었던 예수님 재판이었다면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은 오순절 직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재판이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고 공회원들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무서운 공권력의 힘을 보여주며 질문을 하자 베드로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변론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답변은 재판장의 분위기를 180도 바꿔놓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침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변론의 자리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자리로 만들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베드로는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까지 인용하여 변론함으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아연실색하게 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베드로의 변론을 두고 누가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사실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위협적이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의 재판 분위기면 사도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감히 대답을 못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측을 뒤집고 베드로가 감히 산헤드린 공회 재판장에서 일장 연설을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을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듣고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베드로의 말은 다름 아닌 그들이 신성 모독자로 판결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한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는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으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크게 당황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전 정보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식이 없는 자들로 감히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서 발언을 할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명연설이 되어버린 변론으로 인해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 재판장에 나와 있었다는 것과 이 같은 사실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 더해져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일단 무죄로 석방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대신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해서 보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의 협박과 경고에도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에 산헤드린 공회는 재차 베드로와 요한을 경고하며 위협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처럼 사도가 된 제자들은 3년 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초기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유무상통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도들은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최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는 구약성경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시편 기록을 인용한 한마디로 성경을 통한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시편의 기도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는 예수님의 고난을 지금 자신들이 받고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병을 낫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더욱 나타나기를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히려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3천명에서 5천명으로 더해졌습니다. 바로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 유무상통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자 바나바라고 부르는 요셉이 자기 밭을 팔아 교회 공동체에 내놓습니다. 이렇게 유무상통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사도행전 4장의 바나바의 재산 헌금과 대조되는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면서 그 값이 전체라고 거짓말한 것, 즉 위선의 행위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기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유무상통의 모습 가운데 헌신 대신 명예만을 탐한 나머지 하나님과 공동체를 속였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아나니아에 이어 그의 아내 삽비라도 죽습니다. 아나니아의 사건이 있은 후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는데 이어서 삽비라까지 죽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성도들이 마음을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칭찬을 받게 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 부근으로 점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숫자가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갔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공권력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공식적인 모임을 가졌으며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의 칭송까지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도들을 향한 사두개파 사람들의 시기로 사도들은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대단한 산헤드린 공회가 2차 재판에 이어 다시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사도들을 시기하여 다시 체포해 갔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참으로 놀랍게도 그 대단한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사도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서의 경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자 폭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부흥으로 인해 그들이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열리기 전 사도들이 잠깐 구출이 됩니다. 주의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주의 사자가 잠시 사도들을 구출해 준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했으면 멀리 도망가야 하는데 사도들은 주의 사자의 말대로 새벽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다시 사두개파들이 질색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얘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예루살렘 성전의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도들이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알고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한 것입니다. 감옥의 문은 어떤 흔적도 없이 굳게 닫혀 있는데 사도들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산헤드린 공회원들 전체가 요새 말로 멘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목덜미가 뻣뻣해질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보고된 소식은 감옥에 갇혀있다가 겁에 질리고 초췌한 모습으로 끌려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도들이 감쪽같이 감옥을 탈출해서 새벽부터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잡으러 간 자들이 오히려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라. 이제 상황은 거의 예수님의 때와 같아져 사도들은 백성들의 큰 지지를 받게 되었고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함부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끌어다가 재판장에 세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직접 사도들을 심문합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는 사도들에게 2차 산헤드린 공회 판결을 다시 주제시킨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의 변론은 2차 산헤드린 공회 판결 후 발언과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성을 잃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죽이자고 소리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업시하고자 할세. 바로 그때 산헤드린 공회원이며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이 중재에 나섭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산헤드린 공회 내부에서 사두개파와는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바리새파이자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재판을 잠시 휴정하게 하고 발언권을 구해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좌지우지할 강력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이 말은 조심하고 신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사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선동했던 일은 결국 다 스스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들먹이며 그들이 사적으로 백성들을 선동한 일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도들의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면 산헤드린 공회라 할지라도 사도들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고 망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기다려보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결국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은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가하고 심하게 모욕하고 괴롭게 하여 내보냅니다. 그리고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때처럼 노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에게 행한 채찍은 예수님께서 맞으신 로마의 채찍과는 다른 모세율법에 의한 유대 태형으로 그들의 전례에 따라 40에 하나가만 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에서 채찍을 맞고 나온 사도들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받은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처럼 주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찬양, 기도, 말씀, 나눔 그리고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성령의 힘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기에 이 위대한 조직은 2000년을 이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5장을 읽었습니다.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은 후 채찍에 맞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겨우 석방된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욕받은 사실을 오히려 기뻐하며 재판정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재판의 판결과 상관없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며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사도들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산헤드린 공회 입장에서는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9장 통로숲 이야기 통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루살렘 교회는 산헤드린 공회의 압박 속에 내부 분배의 불평을 해결할 일곱 일꾼을 세웁니다.
3차 산헤드린 공회재판을 통해 사도들이 채찍에 맞으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부흥해갔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세력에 의한 외부 압박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는 사실 사도들이 모든 일을 뒤로하고 공동체원들을 접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제사장 나라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돌보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드리리라.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분배의 소외를 느끼며 히브리파 과부들과의 갈등을 표출시키자 이 문제를 사도들이 큰 문제로 알고 대책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히브리파와 헬라파라는 이야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쉽게 말해 유대 토박이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온 사람들로 그들은 일명 해외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소외를 느끼며 심지어 히브리파 과부들을 향해 원망까지 쏟아놓는 일이 발생한 것은 공동체 내부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두고 사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결과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찾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지도자 일꾼을 선출한 기준은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둘째,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보면 이때 선택된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일꾼들은 공동체를 섬기며 구제하는 일을 완벽하게 주도했을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기사와 표적도 행하는 교회의 월등한 지도자들로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그 예가 바로 스데반과 빌립의 말씀 전도와 표적이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누가의 기록으로 보아서는 일곱 명의 이름이 모두 헬라어식 표기라 헬라파 유대인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일곱 명의 일꾼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직무를 맡기게 되는데 이는 제물을 드릴 때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할 때 그리고 중요한 직무를 맡길 때 행하던 의식을 일곱 명의 일꾼들에게 행함으로 말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 안수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에 기록된 안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노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일곱 일꾼을 세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화룡점정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접하에 집중하고 안수받은 일곱 명의 일꾼들이 성도 섬기는 일에 헌신하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며 부흥하게 됩니다. 그러자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의 상당수의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산헤드린 공회는 스데반을 잡아들여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엽니다. 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은 예수님 재판으로 총독 빌라도 재판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습니다.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은 사도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재판으로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해서 내보냈습니다.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은 사도들이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의 판결을 시행하지 않아 다시 열린 재판으로 사도들을 채찍질하여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는 또다시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대상은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 가운데 본보기로 스데반을 손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먼저 스데반을 체포하는데 그 체포의 죄목이 다음과 같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자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함으로 체포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은커녕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스데반을 공회로 잡아들이고 또 공회에서 거짓된 증인들을 내세워 재판을 진행합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산헤드린 공회는 스데반의 죄를 예수님과 같은 죄목인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로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러한 죄목에 따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은 현장에서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성령님과 함께 평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세 번째 포인트, 스데반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와 예수님 이야기를 통으로 묶어서 전해줍니다. 스데반의 재판의 모든 과정과 처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시작되자 공회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먼저 피고인 스데반에게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를 묻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자 스데반이 자신을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은 목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변론해야 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와 예수님 이야기를 통으로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은 가지고 있으나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해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구약 2000년의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를 순식간에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틀리지 않게 완벽한 이야기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평신도 스데반의 이 성경 실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앞서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대표인 스데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전한 성경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데반은 족장 시대를 통으로 이야기하면서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스데반은 선해드린 공회원들에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언약으로 시작된 이야기를 완벽하게 전했습니다. 둘째, 스데반은 족장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백굽의 지도자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셋째, 스데반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500여 년 후에 모세 이야기를 가지고 출애굽 이야기를 통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 내려고 내려왔노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넷째, 스데반은 광야 40년 이야기를 통으로 전하면서 그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섯째, 스데반은 가나안 시대를 통으로 즉 움직이는 성막 500년에 이어 다윗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시대를 전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섯째,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적 500년 동안 우상 숭배와 성전 숭배라는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가졌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님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역사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스데반은 이제 이사야서의 심판 이야기를 인용하며 그의 변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모두 메시아이신 예수를 가리키며 산헤드린 공회가 받들고 있는 성전도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한 부분일진데 산헤드린 공회가 건물 성전을 우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일곱째 스데반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은 불순종한 조상들이 메시아를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너희도 메시아를 죽였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대표이며 종교 지도자들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스데반이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로 전하며 산헤드린 공회의 잘못까지 정확하게 지적하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스데반은 이 모든 이야기를 써서 읽은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외워서 공회 앞에서 진술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스데반의 변론에 마음에 찔렸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스데반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에 대한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의 판결은 성전 모독죄와 율법 모독죄를 가지고 율법에 따라 돌로 처형한 것입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권한이 없음에도 스데반에게 돌 처형을 감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빌라도에게 떠넘길 때 이들 유대인들이 한 말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 교회 평신도 지도자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이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와 같았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때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그 순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스데반 순교 후 일곱 일꾼 중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후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자 사울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산헤드린 공회 세력의 박해로 인해 예수를 믿었던 많은 성도들은 온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박해를 피해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 사마리아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흘렸던 순교의 피가 사마리아와 더 넓은 지역에서 복음의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편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며 슬퍼하는 중에 사내들인 공의 하부 세력인 사울은 더 열심을 내어 그리스도인 박해에 앞장섭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당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한 사내들인 공의 하부 세력의 일원인 사울의 박해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앞서 사울은 스데반 처형에 찬성하고 동참했었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리고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잡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또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에도 열심이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사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죽이는 일에까지 동참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표를 하였고.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의 박해를 피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 오히려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에 의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빌립을 누가는 전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빌립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사마리아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처럼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 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은 과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에 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한편 사마리아의 마술사였던 시몬이 엉뚱한 일을 하다가 사도들에게 큰 책망을 받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의 메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들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빌립은 그 이후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까지 내려가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는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수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는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한 말씀이었습니다. 빌립은 이를 통해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빌립을 통해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길 가다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청한 것은 그 내시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퍼져가게 된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이 세례를 받는 일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이후에도 빌립의 복음 전파는 계속되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다섯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기다려주시고 사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십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누가는 그의 스승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누구보다 자세히 알고 있었고 사도행전을 통해 그 모든 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사울이 사내들인 공회가 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 의장인 대제사장이 발급한 공문서 일종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제2의 스데반을 찾아 다메섹까지 출장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내부의 종교 지도부이자 동시에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있는 회당들까지도 그들의 관할에 두고 관리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내들인 공회가 관리하던 회당은 AD 70년경 예루살렘에만 약 460개에서 48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당은 유대의 종교기구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회당에 대한 기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에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 제2의 스데반들을 체포하고자 공문을 가지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러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이때가 바로 사울의 그 순간 더 다마스커스 모멘트였습니다. 이는 서양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애 최고의 전환점의 순간을 말할 때 바로 나의 다마스커스 모멘트였다고 표현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사건은 초기교회 박해의 최전선에 있던 사울이 복음 전도자로 급변하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울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분노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에 퍼진 그리스도인들까지 뒤쫓았던 사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이 아는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사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자신과 세상을 위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이때를 기회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충성된 전도자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한편 사울이 단 10초 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바리새파로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글을 모두 배워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 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신 분임을 즉시 알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그 순간의 쇼크로 인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간 사울은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혈기왕성했던 젊은 사울은 자신의 스승이 속해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견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따랐으며 사내들인 공회를 괴롭히는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까지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난 후 자신이 오판에 섰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사실이 사울로 하여금 보지도 못하게 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며 심지어 마시지도 못하게 할 정도의 큰 쇼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던 것처럼 사울은 암흑 속에서 3일을 보내며 진리를 깨닫고 기도하며 회개하는 기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위해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모든 것은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권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의 사명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하신 그릇이었습니다. 이는 후에 사울이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편지에서 자주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 사울을 찾아가 세례를 베풉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나니아는 이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은 후부터 다메섹에서 예수는 주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 다메섹까지 피신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울의 변심에 너무나도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왜 다메섹까지 왔는지 그 이유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사울이 갑자기 돌변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자처하니 사울을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머리 좋은 사울이 예수 믿는 자신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위장투항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자신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속상하고 안타까웠으나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나 여전히 산헤드린 공회의 주장에 동조하는 유대인들이나 모두 사울을 경계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다메섹에서 사울은 양쪽 진영 모두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는 외톨이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려 하는데 다메섹에서 사울의 목숨을 노리며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때문에 사울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자신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 밤에 광주리에 실려 성벽을 타고 내려와 간신히 다메섹 성을 탈출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사울을 추천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사실 사울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었지만 여전히 사도들은 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나바는 사울의 다메섹에서의 일을 대신 알리며 보증하고 추천함으로 사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때부터 과거 사울이 속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지지자 그룹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사울을 살리고자 사울을 가이사라를 통해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를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한편 사울의 회심 사건 이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은 계속해서 성장하며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증언으로 인해 유대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교회를 격려했습니다. 베드로의 순회 목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룻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열흘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둘째, 베드로는 요파에서 죽은 도르가를 살립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9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을 찾아가 그에게 안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그동안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죽였고 감옥에 가두었는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는 이를 주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사울은 구원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놀라운 복의 길로 들어섰지만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받는 삶이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또 한 명의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합니다. 신약성경 27권의 배경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 지중해를 호수로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많은 식민지 가운데 유독 유대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이전의 제국인 헬라가 고대 근동 전체를 다스릴 때 식민지가 혁명을 일으켜 제국이 스스로 철수한 경우는 유대민족이 거의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수전절에 대해 공부할 때 살펴보았지만 당시 헬라 제국은 유대 예루살렘 성전 헌금에 손을 대고 유대인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헬라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성전 안에 돼지 피를 흘려보내는 등 유대인들이 가장 참지 못할 일들을 행하다가 마침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고 헬라 제국은 유대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유대는 80여 년간 독립하여 하스몬 왕조를 세웠다가 다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로마 제국은 유대를 다스림에 있어 세금은 철저히 거두어가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종교 생활만은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유대에 파견한 총독과 군단도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라에 주둔시켰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도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다가 베드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7장에서 신실한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소개했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누가가 이번에는 사도행전에서 또 한 명의 백부장을 데오빌로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사실은
로마 제국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가이사라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모습은 첫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셋째,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다음과 같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기에서 제9시는 오후 3시로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에 고넬료는 즉시 집안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택해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베드로를 모시기 위해 그들을 요바로 보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다음 날 베드로에게도 기도 시간에 세 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율법에서 그만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 이후 율법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새 계명과 새 언약의 시대가 온 것을 베드로가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 무슨 뜻인지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저하자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완벽하고 치밀하신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즉 고넬료의 기도 시간부터 베드로의 기도 시간까지 약 21시간 만에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 두 사람이 약 50km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고넬료의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두 번째 포인트,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 복음 비로소 열방과 함께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며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는 베드로를 향한 극진한 환영이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로마 제국 군대 백부장이 그들의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에게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서로의 환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은 물론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제는 사마리아인을 넘어 이방인까지 만나 교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의 이 깨달음은 이후 바울의 기록으로 확증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고넬료의 요청에 의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도로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입니다. 이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고넬료의 외모는 분명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인생들의 어리석은 한 예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이 철저히 유대 사회를 구속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던 고넬료 같은 이방인에게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 다가가는 일을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법을 앞서 거부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포해야 할 베드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구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중심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놀랍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로 안에서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했던 편견이 깨졌습니다. 드디어 세계 만민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수 있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본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는 이렇게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 드디어 복음 비로소 올레이션 열방과 함께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보고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고 그 가정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대에 있는 할례자들이 이 일을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는 바로 얼마 전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 그들에게 변론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렇게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비난에 차분히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할 때 임한 성령은 오순절날 자신들이 받은 성령과 같음을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의 변론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마침내 모든 민족을 향한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즉 모든 민족 열방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의합니다. 이 일은 이후에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결의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듯이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고넬료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산헤드린 공회 세력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도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바로 시리아 헬라 제국의 수도였던 안디옥에서 헬라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실 이렇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로 전파된 계기는 놀랍게도 교회가 박해를 받아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때 흩어진 사람들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전도하여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디옥은 이미 언급한 대로 시리아 헬라 제국의 수도였던 것으로 성경에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명칭이 두 곳 나오는데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다른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중남부 지역의 높은 고원지대로 소아시아 지방의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곳은 로마의 도로망이 잘 연결된 곳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여러 차례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321 1차 전도 여행 때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수리아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듯이 안디옥에는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나바는 구브로섬 출신의 레위 지파 사람으로 본명은 요셉이나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나바로 불렸습니다. 그는 초기 교회 유무상통의 시작을 튼튼히 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인 그 마가의 외삼촌이었습니다. 둘째,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셋째,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연결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넷째,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람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다섯째,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훈련시켜 마가복음을 쓰도록 힘을 준 사람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후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훈련시킨 마가를 데려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마가가 바울 사역에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크게 성장한 안디옥 교회에서는 아가보의 흉년을 예언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는 로마 제국의 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의 흉년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 성장하여 박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힘이 되어줍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이때처럼 여러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열심히 거두어 형편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사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이번에는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사도들 가운데 야고보를 칼로 죽이며 더 심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에서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로 대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로마에서 유학을 했고 로마 제국의 3대 황제인 칼리쿨라와 친분을 쌓은 덕분에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의 칼날 아래에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고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다음과 같은 악행으로 유명했습니다. 먼저 대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 베들레헴에 영아 살해 명령을 내린 자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희롱한 자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그런데 이번에는 대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를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들의 지지 세력들이 기뻐하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때 베드로의 투옥은 2차와 3차 사내들인 공회 때 잡힌 후 세 번째 투옥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두었다가 유월절 후에 공개 재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자 헤롯이 계획한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구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구출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때 마리아의 집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소로 추정되는 것이며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헤롯은 이 일 후에 죽게 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당시 사내들인 공예 세력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헤롯의 소리를 신의 소리로 칭송하는 등 헤롯에게 온갖 심한 아부를 하며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헤롯을 벌레에게 먹혀 죽게 하셨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는 교회를 박해하던 헤롯이 죽자 교회는 안정을 되찾고 복음이 더욱 널리 전해지고 흥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앞서 언급한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아가부가 흉년을 예언한 후 로마 제국 4대 황제인 클라디우스 황제 때에 정말 로마 전역에 매우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흉년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바로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유대에 사는 이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이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후 부조를 잘 전달한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복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여러 과정을 통해 안디옥에도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흉년의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일 후에 안디옥 교회는 세계선교의 센터가 되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며 세계선교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을 읽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갑작스러웠고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조차 바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힘겹게 교회의 일원이 되자 그때부터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와 그들의 지지자 유대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한동안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나바가 바울이 머물고 있던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치도록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귀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이렇게 도왔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바나바는 참으로 소중한 징검다리와도 같은 존재였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그 귀한 바나바와 바울이 힘을 합해 마침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35절까지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서로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던 그 순간
1500년을 이어온 제사장 나라가 더 큰 하나님 나라 그릇에 담김으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움직이는 성막 500년과 예루살렘 성전 1000년 시대를 이끈 제사장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우리 몸이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로 첫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초기 교회 혹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도가 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을 증거했으며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며 칭찬을 받는 공동체로 덕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곱 명의 일꾼을 뽑아 성도 섬기는 일을 다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자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시기함으로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흩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데 그 박해로 인한 성도들의 흩어짐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지게 되자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나갈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 준비는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것과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에도 큰 충격 자체였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의 추천을 받고서야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 세력의 위협이 거세 바울은 고향으로 돌아가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바울은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머물고 있는 중에 다시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 교회가 세워졌다는 놀라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지중해 연안 도시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에돔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그리고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듯이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가는 길에 길리기아 다소에 들러 바울을 데려갑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안디옥 교회를 튼튼한 교회로 세웁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 만에 놀랍도록 튼튼한 교회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까지 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 교회는 마침내 세계 선교를 위한 센터가 되어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자로 파견하게 이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구성된 바나바와 바울 전도팀은 2년에 걸쳐 소아시아를 돌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기간에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한 이방인 할례 문제를 비롯해 1차 전도여행 중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 사안들을 가지고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 구원 문제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채택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모든 민족을 위해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바나바와 바울은 각자 따로 팀을 만들어 복음을 향해 더 먼 길을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서로 한 몸이 되어 도왔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누가는 당시 여러 전도팀들 가운데 바울의 전도여행팀을 샘플로 사도행전에 기록합니다. 누가는 여러 전도팀 가운데 자신이 직접 참여한 바울 전도팀의 전도여행을 사도행전에 샘플로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 전도팀 외에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다른 전도인들의 전도여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베드로의 전도여행입니다. 베드로는 사마리아를 거쳐 루다, 요빠 등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또한 여러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둘째, 빌립의 전도여행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를 거쳐 가사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아소도와 여러 지역을 거쳐 가이사라에로 돌아왔습니다. 셋째, 바나바의 전도여행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했으며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했고 마가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넷째, 바울의 전도여행입니다. 바울은 1, 2, 3차 전도여행과 예루살렘 여행을 했고 그리고 이후 로마를 거쳐 땅끝까지 전도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섯째, 이외에도 사도 요한의 전도여행 등 무명의 수많은 전도인들과 전도팀들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전도팀들의 복음 전도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바울의 전도팀만 샘플로 기록해 보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은 압축되고 요약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압축된 책을 요절주의, 권별주의로 읽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1차 전도여행을 약 2년 동안 수행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떠난 제1차 전도여행 기간은 AD 46년부터 48년까지 대략 2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전도한 곳은 주로 소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며 두 사람을 위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1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첫째,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되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수행원이 되어 안디옥을 출발해 배를 타고 실루기아를 거쳐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갑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구브로가 전도여행의 첫 번째 장소가 된 것은 아마도 바나바가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를 제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 도착해 섬의 동쪽 지역에 위치한 살라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곳 이방인들도 점차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구브로 섬의 서쪽 지역인 바보라는 곳에서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 예수의 회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렇지만 그곳에서 구브로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 전도하는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한편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표기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누가는 아람어 사울을 라틴어 파울로스 즉 바울로 기록하는데 이는 이때로부터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알리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둘째 바울 일행은 구브로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본격적으로 소아시아로 입성해 버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마가는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 일은 후에 2차 전도여행을 앞둔 시점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각자 전도팀을 꾸리는 이유가 됩니다. 셋째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갔다가 회당장으로부터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이때 바울이 출애굽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 이야기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사실을 증거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흥미있게 듣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스데반과 베드로의 설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심히 핍박하며 성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그곳에서 한마음이 되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넷째,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인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는 말씀대로 발에 티끌을 털며 비시디아 안디옥을 나와 이고니온을 향해 갑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거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렇게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이번에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와 헬라의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박해가 있었으나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상당 기간을 머물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피해 이고니온을 떠나 루스드라로 향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다섯째,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기적을 보더니 바나바는 제우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두 사도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러자 두 사도가 옷을 찢으며 그들을 겨우 말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임을 증거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섯째, 한편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방해하던 유대교 유대인들은 루스드라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뒤쫓아와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은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일곱째,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죽을 정도로 돌에 맞고도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 다음날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돌에 맞고 있을 때 스데반이 자기 눈앞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던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덟째, 바울과 바나바는 돌아가는 길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을 다시 들르면서 그곳의 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권면하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홉째, 바울과 바나바는 팜빌리아를 거쳐 버가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후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강조하며 전도여행 보고를 합니다. 열째,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전도 보고를 마친 후 앞으로 계속될 이방 선교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인 이방인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와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2년 동안 소아시아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전한 1차 전도 여행의 전도 보고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할례 문제에 대해 예루살렘 공회의 판단을 받기로 합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만에 세계선교회 센터가 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인으로 파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2년간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 안디옥 교회 안에는 이방인 할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오직 십자가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전하는 율법과 할례 이야기가 정통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생각 이상으로 교회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이때 디도가 있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못 말리는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도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다섯 번째 포인트, 예루살렘 공회는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 받음을 결의합니다. 역사적인 예루살렘 공회가 열립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라면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 보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이는 바울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3년 만에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과거 바울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2년간의 1차 전도여행을 보고하고 난 후 본격적으로 의제를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자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이방인들도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에 대해 예루살렘 공회는 격렬한 논의를 한 후 베드로의 발언으로 논의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원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에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라는 것은 격렬한 논쟁의 시간을 보내다가 베드로가 결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설명했던 고넬료의 성령 세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이방인에게도 차별이 없음을 말하면서 할례 주장을 반박하고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물꼬를 트자 바나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어서 증언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는 격렬하고 활발한 논의를 거친 후 예루살렘 공회 의장인 야고보가 모든 회의의 결정사항을 발표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는 구약 성경의 아모스를 인용하며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결론을 말한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 야고보가 이제 최종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방인 성도를 율법의 멍에를 지워 괴롭게 하지 말 것. 둘째,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멀리할 것을 가르칠 것. 셋째, 예루살렘 공회의 공문을 각 회당에 전달하고 읽을 것.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재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 구원 문제에 관한 중대 결정을 내렸는데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는 다음과 같은 일도 결정했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또한 예루살렘 공회는 모든 회의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항들을 공문으로 만들어 역사에 남기고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로 보내기로 결의합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몰아나누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이러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민족이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둘째, 2000년 된 할례를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셋째, 한 민족에서 모든 민족으로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넷째, 공식적으로 초기 교회는 유대교와 분리를 선언하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훼손해서는 안 됨을 결의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이 아름다운 결정으로 예수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모든 토대가 다져진 것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성공리에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는 공회의 결정을 담은 공문을 가슴에 꼭 품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뛸 듯이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공문에 쓰인 대로 유다와 실라는 바울과 바나바를 돕기 위해 동행합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한편 예루살렘 공회의 선언문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의 화려했던 과거 전력으로 인해 외톨이가 되었다가 바나바의 추천 덕분에 간신히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교제를 할 수 있었고,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와 손을 내민 덕분에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함께 사역할 수 있었고, 또 바나바와 함께 나서 주었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어디에서도 바나바 없는 바울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 바울이 바나바급으로 격상되어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된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감사와 감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과거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혈기왕성하게 제2의 스데반을 찾아 다메섹으로 향하던 청년 사울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복음 전도자 바울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 35절까지 읽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14년 동안 한순간도 가슴 뛰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 바울은 외톨이였지만 이제 복음의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이라는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예루살렘 공회의 공문을 가슴에 안고 이제 바울은 공식적인 파송을 받은 예수의 제자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더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